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로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크게 보여지고 초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기를 원합니다. 너무 잡다한 것들에 하나님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앞보고 뒤보고 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초점과 주님을 향한 핵심이 흐려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어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 심령 깊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를 살리고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 더 합시다. 1년간 사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두 장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이 사람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다르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예증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십니까? 먼저 자기 죄를 인식하게 하죠. 그래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가늠하다가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달리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로 이 여자를 들어쳐서 죽기까지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으니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있는 이 여자한테 이 말씀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에 거여야 되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지요. 그 빛에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길을 나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인생에 소망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하고 절망과 고통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기묘하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러라 하는 것부터 이 사람은 시작을 해요. 아니 그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눈뜬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니 그럴 리가 있어? 하는 설왕설래하는 속에서 내가 바로 그다고 내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깊어져가고 넓어져가요. 내가 그러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분명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하는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는 그 여자한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것이 주님이셔요. 복음서에 보면은 참 극단적인 병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소망 없지요. 38년 된 병자여갖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면 첫 번째 간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 재주로 걸음도 제대로 못 걸 사람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고 정말로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 그 사람. 문둥병자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소경들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앉은뱅이, 귀가 먼 사람. 어려서부터 귀신이 자꾸 여기다 쳐놓고 저기다 쳐놓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나사까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와질까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병에서 나을 수 없고 자기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참 그때는 아주 중병자들도 많았나 보다가 아니고 결국에 가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인간 편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구원의 사닥다리를 하나하나하나 올라가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제일 치명적인 장애물이에요. 계속 그것을 폭로하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결국에 가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내가 죄인이네.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겠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대표가 세리와 장기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갈게요. 즉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니라 그 말까지 하셔요. 베드로는 장담했었지요. 자신했었지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꼬끼오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인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는 결단코 네 의지와 네 결단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닥다리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앙이고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 지금 베드로가 안 되는 베드로를 지금 자꾸 폭로를 시키죠.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잡히고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 차지 아니냐 싶어가지고는 모두 지금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부활체이니까 문 잠근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쑥 들어오십니다.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 정서는 주를 향한 평강이다. 그런데 이 평강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평강을 못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서 잊어먹고 평강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벌고 신나게 돈 쓰러 다니면 그것이 평강인 줄 알아요. 맘 맞는 사람하고 같이 동아리 활동하면 그것이 평강인 줄 알아요. 아니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훅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숨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흙을 주물럭거려서 그대로 두면 진흙덩어리예요. 바스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훅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된 것처럼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도저히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뒤로 또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에는 전부 앞에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님이 세 번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실 때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던 그냥 선생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쫓아내고 이 나라 독립시키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쩌라고. 너무나 나는 이 제자들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내 현실은 어쩌라고.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기적 팍팍 일어나고 그 죽어가는 병자들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지요. 오병이어로 막 그 많은 사람 먹이지요. 날마다 나가면 기적이에요. 나가면 기적. 그렇게 살 때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쫓았을 때는 살 재미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왔다 또 사라져버려. 잠깐 나타났다 또 사라져버려. 그리고 우리들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그런다 그래서 어디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괴롭지요. 어정쩡한 상태예요. 심령에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안절부절을 못하겠어요. 뭘 해야 좋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대표 베드로가 있다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옛날에 했던 것 그 짓 다시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에 3년 전에 고기 잡았던 그건 나한테 제일 익숙하거든요. 제일 자신 있거든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너도 나도 너도 나도 7명이 같이 갑니다. 7은 우리가 그러면
유다는 나가버렸고 11명이면 그러면 4명은 어디 갔을까? 그 생각 들잖아요. 7은 우리가 항상 완전수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찌질해요. 그런데 앞으로 성령 받고 온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기초석들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7명이었다는 것은 충분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완전수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죠. 옛날 생각나지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 좀 빌려주라 그래갖고 배 빌려드리니까 거기서 설교하시고 나서 배 빌려준 값으로 고마워서 그랬든지, 고기를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밤이 마치도록 해도 고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엄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지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그리 가라 그래서 했는데, 진짜 선생님 어떻게 고기 많은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진짜 고기 많이 잡게 해준 것에 대한 반응치고는 희한한 반응을 해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놀라운 신적인 사람, 그걸 깨닫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그 첫 번째 단계가 자기 힘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 열매를 걷지 못했던 빈그물 같은 그 상태를 한번 겪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알아요.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야, 위대하신 분이네 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 되어 있는 현상이 안정감이 없고 뭘 해야 좋을 줄 모르고 없고 어정쩡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 밤새도록 7명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그물이었어요. 빈그물을 갖고 차량하게 돌아오죠. 그런데 저 멀리서 동력이 미쳐 밝아오기도 전에 어떤 한 분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 얘들아가 파이데이아인데 이 파이데이아가 뭐냐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손녀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럴 때 엉덩이 투덕투덕 하면서 아이고 내 강아지 왔는가 하는 그런 애칭이에요. 얘들아 하고 부르는 것이.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그물 같은 인생, 예수님 부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빈그물 같냐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롭냐고, 뭘 해야 좋을 줄 모르겠고 안전불절하고 어찌 해야 좋을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나 던져주세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하고 질문을 한번 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못 잡았어요 그래야 돼요. 아이고 이상하대요. 어젯밤에는 막 바람이 막 거꾸로 불고 그냥 풍랑이 이리저리 쳐버리고 또 저 옆에 있는 요한은 그냥 가서 잠자고 있고 아이고 이거 그냥 아주 기분이 안 나서 그냥 나도 그물 접어버렸어요. 그럴 것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예, 나 빈그물입니다. 아무리 해도 어제는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주님이 빈그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합시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 아는데도 예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뭘 해야 좋을 줄 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 인생은 결론이 빈그물로 되어지네요. 되돌아보니 열심히는 했는데 결국에 빈그물이네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찼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왜 여기서 153마리라는 것을 그냥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래도 되잖아요. 153마리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고기 종류가 153종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온갖 고기가 다 잡혔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온갖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자도 종도 전부 이 복음 안에서 잡혀져야 될 이 그물 안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영적으로 조금 민감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바로 오버랩된 것이 옛날에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에게 그 고기 못 잡았을 때 지금 여러분 상황은 비슷하지만은 의미는 전혀 달라요. 첫 번째는 주님을 알기 위한 빈 그물이었어요. 이 지금 빈 그물은 주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자아와 내 불신앙과 이런 것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빈 그물이에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하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는 막 헤엄치지요.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갔어요. 도착하기는 둘이 같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숯불을 피우지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세요. 여러분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때 피워졌던 그 모닥불하고 지금 숯불하고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 신약에서 두 번만 쓰인 이 단어. 그 불이 보자 베드로는 뭔 생각 나갔습니까?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 그때 생각난 것이 내가 자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 깨달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고기와 떡을 구워놔요.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책망 안 해요. 니들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조반을 먹이십니다. 21장 1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디베레아 바다에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이 바닷가에서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지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배고픈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육신의 필요가 곧 내 영혼의 필요예요. 그 밥을 먹이시면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성정머리였으면 우리는 죽어도 12번, 22번도 더 죽을 인간들이라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설교 중에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고등학교 일본에서 친구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일본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인 수가 있어야 헌금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는 헌금을 잘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별로 일본은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본인은 자기가 좋아서 헌신해서 목사가 됐다고 치지만은 그것을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담고 살아야 되는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항도 보통 반항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부터 하여튼 못된 짓은 골라서 했어요. 마약하지, 본드하지, 오토바이 폭주족되지.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저는 그때 저 말았어요. 이 본드를 많이 하니까 젊은 애가 이빨이 다 빠지더구만. 하고 그거 독한 것이 돼요. 본드를 많이 해갖고 이빨이 거의 빠지거나 흔들리고 있거나 그 상태가 되자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멀리 외진대로 들어가서 아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대로 살아서 나는 뭐하냐 하고는 그때 자기 팔을 칼로 긋기 시작합니다. 피가 막 나와요. 피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몸에는 한기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안개처럼 뿌옇게 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 그러면은 이 그 학생이 어디 시골 사투리 심한 지역 출신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했던 그 사투리로 예수님이 그 사투리로 너 그동안 이만큼 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그 생활 족하지 않냐? 할 만큼 했지 않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자기가 주님 앞에
주님 하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깨보니 병원이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그 열악한 일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버려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를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그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 까지 사랑하시는 그 열심과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 힘입고 오늘 여기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일상으로 나타내. 지금 니들 배고플 것이니까 아침 밥 먹여주마 해요. 그래서 고기 굽고 떡 굽고 이리 와 이리 와. 물 뚝뚝 떨어진 베드로 보고도 이리 와서 일단 배부터 불려라. 먹기 시작해라. 베드로는 뭔 생각 났을까요? 오병이어 생각 났을까요? 떡하고 고기하고 한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도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거뒀던 그때 맞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었지. 그때 나는 예수님 손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 생생 부스러기 들고 사람들한테 나누니라고 나는 아무 정신이 없이 정말 발바닥이 불붙듯이 돌아다녔는데 맞아 그때도 나를 먹이신 분은 예수님이었어. 그때도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 만나러 오셨구나. 여러분, 그 숯불 속에서 익어가고 있고 구워져가고 있는 생선과 떡을 보면서 그 숯불은 배반하던 배반의 숯불에서 이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숯불로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셔요. 배반의 숯불 속에서 이글거리는 배반의 삶을 살고 있던 나를 주님께서 내 일상에 가장 필요한 채로 찾아오셔서 나하고 가장 친숙한 사투리 나하고 가장 친숙한 그 언어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와서 먹어라. 감히 눈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아침을 먹고 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불러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인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 나를 만나기 전에 네가 알고 있었던 너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말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시모나 하면 무슨 생각 납니까? 딱 두 사람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시므온이 있었지요. 성질이 아주 못 같았지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가서 그냥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했던 그 시므온. 그 시므온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앞으로 자기 열두 지파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럴 때 너는 잔해하는 기계라. 너는 쪼그라질 것이다 그래요. 진짜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수가 확 줄었어요. 다 늘어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유다지파 옆구리에 살짝 붙여갖고 그래도 은혜받고 사는 것이 시므온이었죠. 또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하고 의로운 자 바로 시몬. 참 시몬이라는 이름이 좋네요. 바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몰랐을 때 그 시몬에 있던 그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다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자 시몬아,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자기가 그냥 특별한 사람인 양 했잖아요. 주님이 그대로 물으셔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야,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세 번의 지금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이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아가페와 필레오가 혼용하여 쓰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말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베드로는 뭐가 지금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한 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고 이 과정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시가 쏟아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조용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한테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이 우리의 계시가 확확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말 속에 어떤 베드로의 심정이 포함됐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며칠 전까지 자신했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나는 아주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내 실패를 아시지요? 내 이 못난 마음을 아시지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내 잘못된 생각 주님 아시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알았냐? 됐다. 그러면 또 한번 묻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근심하다는 말이 슬퍼하면서 괴로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내가 주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격 없는 사람이 바로 내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끔 볼 때 나는 자격 없습니다 얘기 많이 하시죠. 정말로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하면은 나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주님, 인제서 내가 알겠네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 다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한 우리를 그리고 이미 옛자리로 돌아가 버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우리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떡 굽고 고기 굽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네요. 그걸 안 거예요. 그 주님의 넓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사랑이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 그러면 너 내 양을 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실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우리가 거기서 뭐 좀 열심히 했네, 뭐 좀 참았네, 뭐 좀 뭔가 좀 업적을 쌓았네. 이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온갖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한테 그 고백하고 칭찬받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너한테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네 아버지도 아니고 훌륭한 교사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니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 공동체의 수제자격이 되어버린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아까 가늠한 여자 구원할 때 방법이 달랐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구원할 때 방법이 달랐죠?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구원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회복되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성령 강림 후에 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래 네가 그것이 사랑이란 것을 알았냐? 네 속에서 격발되어지는 그 마음과 열심이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뭐라 그래요? 니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갈릴리를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나와요. 이방과 가까운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런데다가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자요. 죽음의 사망의 땅이요.
천대받는 곳이라 그래요. 이렇게 막 삼중 언어로 갈릴리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보세요. 안드레가 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가보자 그랬더니 어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천대받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곳에 와서 사시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갈릴리,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것은 바로 그 흑암의 땅, 사망의 땅, 흑암에 앉아있는 자, 천대받는 곳, 그곳에 내가 너보다 더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눈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에 앉은 자. 우리가 당장 어디로 성경하러 가는 것만이 흑암의 땅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옆에 눈을 돌려보라고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뭔가 내가 지금 뭔가를 해줘야 될 사람, 아니면은 미움으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실 때 예, 주님 맞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모든 그곳이 갈릴리라는 공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공간으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어정쩡하고 안절부절하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를 것 같아서 옛 삶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 버린 나한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어디예요? 내가 빈 그물을 내밀 수밖에 없고 빈 그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과 흑암의 땅의 상징인 갈릴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이것들을 깨달았다면 네가 사랑이 바로 내 사랑 안에 네가 거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앞으로 그가 쳐야 될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과 질문과 대답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우리 인간이 그래요. 금방 옆에 누가 보입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항상 요한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요한은 선주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선원이에요. 요한은 자기는 세 번이나 부인할 때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열두대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그 요한, 얘는 나보다 분명히 더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상급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얘는 나하고 상급이 다르겠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아,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얘를 다시 올 때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할지라도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이나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잘된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안 된 사람 볼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 진짜 이러이러이러이러해서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달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뭐예요?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예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와 함께 여행하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여행하잖아. 나그네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외롭게 너 혼자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앞에 크게 있으면 주님이 돌 있다 하실 것이고 도저히 내가 못 넘을 것 같으면 주님이 업어서 넘겨줄 것이고 그래서 상관 말고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씽씽 자가용 타고 달려버려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여행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지금까지는 네 인생 너 알아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네 인생 네 맘대로 살 수 없고 누군가가 띠띠고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양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여행하자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 놔두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있고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기 시작하는 연습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엄청난 사역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잘한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원하시는 것들로 주께서 필요한 것들로 지금 내가 이것이 소중히 하고 쥐고 있었던 것들의 그 가치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서 같이 여행하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년이 다가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요청하자 너 내 양을 좀 먹여주라 내 양을 좀 쳐주라 어린 양을 좀 길러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기를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주님 자격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여행하자 다른 사람 상관 말아라. 다른 사람 영혼과 다른 사람 업적과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네가 그것 갖고 안달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가 인도할 것이야. 너는 네 인생 나와 함께 손잡고 여행하지 않겠니? 하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금년 1년을 사셨다면 내년 1년도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은 넉넉하게 그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무엇을 해야 좋을 줄 모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허울없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뭘 해야 좋을 줄은 모르겠고 안절부절하고 어정쩡하고 불안하고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하던 것 하려고 가버리는 그 나를 향해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압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내 속에서 생겨지는 열심과 내 속에서 있는 의의와 내 속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들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내는가 주여 함께 여행함으로 주님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교훈도 받고 주께서 주시는 인도도 받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